인스타그램 어느 순간부터 다이어트 특집이 됐는지 아우 난리 났습니다. 아, 예. 또 이걸 계속 매주 하면서 다이어트를 체험하다 보니까 네. 주워 듣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게 백문이 불여의 의견이에요. 맞아요. 여러 연예인들이 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네. 오늘도 어떤 연예인의 다이어트라고 합니다. 이 연예인 다이어트와 관련된 데이터, 네. 빅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성형 뭐 이거 바, 배에다가 지방 빼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? 다이어트로 성형의 효과를 낸다. 아, 그 소리구나. 예. 예쁜 얼굴인데 살이 좀 후덕하네요. 그죠? 그죠. 예. 놀라지 마세요. 누구예요? 탑이에요. TOP. 아! 탑. 내가 귀여웠죠. 단언컨대 학창 시절에 내가 낫다. 에? 아, 솔직히. 아, 지금 학창시절 사진 못 구한다고 너무 그냥 막 던지시는 아니, 거 아니에요? 아니, 인생이 다 깔려있어요. 다 들이대보세요. 근데 다이어트를 너무 급하게,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을 겪는 스타들이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성형 부작용도 아니고 다이어트 부작용이 늙었어. 정준하 씨가 왜 탈색까지 하셨을까요? 네, 그것도 백발로. 예전에 제가 비타민 진행할 때 건강하게 해야죠. 너무나 정말 아이돌 같은 복근인 거예요. 그래서 현장에서도 막 어머 너무 탐스럽다고 했는데 이제 위로 올라가서 물음표를 띄니까 조영구 씨 얼굴이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아유 뭐 이럴 수 있는데 정말 방청객들이 아유 근데 그게 너무 늙은 거야. 아,